아니 그러게. 사실은 김경구와 말씀이 잠깐 있으셨는데 일회나 이회나 삼회를 저희들이 어떤 능력이 다분할 정도로 준비가 된 것도 아니고 또 이 일이 보면은 우리 형수님께서는 모든 일을 보셔서 옳다고 그러면 그냥 내일도 당장 일을 하셔야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여건 조성을 해서 행사 모든 준비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준비가 된 뒤에 행사를 치르는 게 아니라 대충 느낌이 괜찮으시면 그냥 내일도 당장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을 큰 성공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도 참 잘했다. 주위에서라든지 또 수고를 해주셨던 모든 참여하신 분들도 느낌이 이건 정말 역사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이고 보존해야 할 일이다. 또 후손들에게도 길이 남겨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각자 번지더라도 그런 일들을 위해서 일을 제대로 마무리는 잘 못했지만 지금도 마무리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보완을 하고 앞으로 하는 일은 보다 더 발전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대내외적으로 이 사회에서 공인을 받는다는 건 참 어렵잖아요. 지역적으로도 더군다나 서울도 아니고 충남이고 역사적으로도 한 대회가 아니고 천년 전 일들을 해나간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일을 하실 수 있다고 하는 의혹은 우영수님만은 할 수 있을 수 있는 분인데 그 옆에 분들은 아무래도 따라가기가 좀 힘겨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점을 생각해서 우리 우영수님에게 깊은 감사의 뜻으로 앞으로 더 잘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보내드립니다. 그동안 모든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하고 적은 일까지부터 큰 일까지 다 맡아 우리 하고 계신 우리 단산 선생님 정말 수고 많고 저 어른이 원래 시민이기 때문에 멋을 아는 것 멋쟁인데 산에 가서 물에 가서 좋은 글 쓰고 좋은 글 남기고 이런 일을 해도 모자랄 텐데 이런 역사적인 일을 앞장서서 하다 보니까 옆에서 보기엔 아주 딱하고 미안해. 그러나 이거 어떻게 보면 같은 운명이야. 전생의 유행이 같은 복이야. 그래서 좀 모자라더라도 산산께서 앞장서서 저렇게 수고롭게 해주신 게 그래서 깊이 이 자리에 있도록 감사합니다. 우리 산산님에게도 박수 한 번.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주로 봐서는 100이신데 거의 저희들보다도 더 부지런하시고 더 앞장을 서고 있고 우리 모자란 부분을 정말 지도 이끌어 주셨던 우리 안장영 회장님이 옆에 계시니까 제 마음이 항상 모자라는 부분은 내가 많지만은 잘 모시지 못한 점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만수강 오셔서 이분들이 모두 안장영 선생님 뜻하시는 일들을 잘 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박수를 좀 드렸습니다. 석자가 좀 더 나아 못 말아주고 우리 박순생 여기까지 이 오시는 성의가 참 보통권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역사적으로 고정을 이어령이 아니면 안 돼.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들이 다 이렇게 바쁜다는 건 어렵지만 그런대로 여기 계신 분들은 1인 천일만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정성과 마음을 모으셔서 이번 인도 행사도 잘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